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고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는 먼지가 자욱하게 끼었던 시장인데 오늘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일단 CPI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다만 FOMC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정말 찐 반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해서 발표해주면서 미국 시장 급 반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돌려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나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은 일단 장 시작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마감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FOMC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에 대해서 얼마나 제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고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발언을 앞두고 조금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CPI 발표가 일단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은 물론 예상대로 시나리오를 좀 써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0.3%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은 CPI 지수가 3%대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제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CPI가 낮게 나오다 보니 이번에 연준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최종 금리가 5.25%가 아니라 5.0%, 그래서 5%로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선반영되었다. 하지만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요. FOMC 끝나고 난 뒤에 좀 매매를 하셔도 무관하다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클래스에서 1900선 아래로 내년 시장 전망하는 그 뉴스를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3000선 이상 3000 돌파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2000선 깰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장은 시나리오를 1, 2, 3, 4 정도 정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폭풍이 있을 때 또 시장이 갈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가 맞다가 아니고 간다 안 간다가 아닙니다. 알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CPI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준에서 일단은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이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한 발언도 혹여 나온다면은 시장이 또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어느 정도 고점 찍고 하락한 추세는 맞지만은 또 다른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FOMC 지나서 우리가 뚜껑을 또 다시 한번 더 열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대거 확대되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에 잠깐 반짝 제약주들이 반짝거리고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코로나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나 겨울이라는 요인이 있고 또 미국에서 대폭 이제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이제 감염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관련 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 전이 같은 경우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콘텐츠 관련 주들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동원해 볼 수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핑거스토리가 장기에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반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지금은 17%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내주에는 이제 최민식 그 배우분이
이제 26년 만에 OTT 드라마에 방영이 된다. 예, 나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로는 콘텐츠리 중앙인이라고 있죠. 오늘도 살짝 고점 찍고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인데 뭐 콘텐츠리 중앙이나 또 송혜교 씨 11월 말에 또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OTT 방영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고점에서 밀어냈을 때 좀 차분하게 진입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이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좀 유용하다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좀 확대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온 흐름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FOMC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자라고 하셨고 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밀어냈을 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매매 팁까지 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우리 계좌만큼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정말 또 오늘 손난로 같은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로닉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실적도 전반적으로 좋고요. 최근에 또 위원님이 이 종목을 컬러레이와 함께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에 19%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은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 받아볼게요. 자, 하이로닉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의료기기 중에서는 한 종목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1차적으로 많이 움직인 감이 없지 않고 또 움직인 자리에서 더 탄력을 받을 만한 소식, 호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홈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 성유리 씨가 이제 광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 번 더 주목을 예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자, 홈세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울세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좋다 이렇게 얘기 나와주었는데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하이로닉 한 종목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 토요일 공방에서도 하이로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다가 오늘장 19% 급등 나와주면서 좋은 수익이 나왔고요. 보유자분들 현재까지 보유하신다면 조금 당일 20% 가까이 급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익 실현이 필요하죠. 제 종목은 무조건 매수가를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좀 파동이 적게 나오는 종목들, 느리게 나오는 종목들은 기다려서 사실상 뭐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래일로 따지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거래일, 4거래일 만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또 들어가신 토요일에 말씀드리고 월요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하이로닉 같은 경우 추가적인 탄력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오늘장 급등이 한번 나온 만큼 추가적인 진입은 차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하시니 좋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하이로닉 수익은 모두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매수가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을 강조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때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샤페론입니다. 주가를 보니까 5거래일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어제도 특징주로 주셨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좋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 분석해 주세요. 자, 샤페론은 제가 전일 종가에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3%까지 조금 밀어내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가와 저가 그리고 이제 고가 이렇게 보면은 10% 넘게 이제 파동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페론 관련해서는 우리가 샤페론 국전약품 사실상 어제 전일장에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전전일부터 지속적으로 3일째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코로나 이슈로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다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샤페론하고 이제 국전약품이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떤 종목이 또 순환매가 될 수 있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상황인데, 자, 추가적으로 일동 패밀리도 그렇고, 샤페론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탄력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참고하실 때, 1차적으로 코로나 이슈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주 단발적으로 움직였다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처럼 강력한데 부작용은 없는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호소식이 일전에 한번 나와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쉬어가는 흐름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으니까 탄력이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렸는데요. 오늘 종가가 다시 한번 더 보합권이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모든 병들이 염증에서 시작돼서 뭐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 염증 치료제로 이제 샤페론,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감기약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염증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증 치료제로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고 탄력이 강한 종목을 좀 찾는다면 우리가 샤페론을 좀 보면 좋겠다. 저 미국에서 FDA하고 또 루겔 임상 이상 같은 경우 사전 IND까지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 루겔 미국 이상 IND 제출을 계획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1분기 그러면 내년 3월이고 또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더 탄력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수과 손절과 대응하시면서 일단 좀 더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탄력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가 있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가 보합권이라면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잘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 AS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최고가 기준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고요. 사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노란톡에서도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전략 수장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사실상 음봉이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간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한 차례 뭐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급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 같은 경우 왕복행이 178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고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뭐 점유율은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 이제 여행객들의 사용 점유율을 본다면은 우리가 9월 같은 경우는 13,000명대, 그리고 10월에는 89,000명대, 11월에 들어서면서 20만 명대까지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19,000명에서 10만 명대까지 늘었지만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3,000명대에서 20만 명대까지 무려 두 배 이렇게 확대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하버로 본다면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0만 명대, 그리고 진에어는 18만 명대. 그래서 훨씬 진에어 거의 두 배 정도 이용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그래도 뭐 작은 부분이 아닌데 여기 또 프리미엄 비즈니스석이 또 잘 팔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절반을 차지하는 이제 실적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기대가 된다. LCC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일단은 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면에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물론 제주항공, 진에어 다 좋습니다. 좋지만은 조금 더 제주항공이 탄력적으로 보여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또 진입을 하시고 진입하셔서 지금 13,000원 11선 정도까지 밀어낸다면 이제 박스권 13,000원, 14,000원 초반까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성수기이고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항공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 여름까지 성수기고 끝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좋으니까 제주 네. 항공 밀어낼 때마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받을 때마다 추가로 진입해 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도 빠르게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 자, 오늘 넥스트레벨 추천주는 세종 메디칼입니다. 자,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 복강경 수술 기구 등을 통해서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얽혀 있죠. 그래서 지난 뭐 메디칼 관련주들 한 차례 이제 급등나고 세종 메디칼은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세종 메디칼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 두원 사이언스 제약의 지분을 100% 취득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약 관련해서 사업에 이제 조금 기대감을 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원사이언스 제약 같은 경우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관계사 카나리아 바이오가 개발 중인 오레고구마 같은 경우 판권을 한국의 판권을 인수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종 메디칼의 오레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장에도 좀 뚜렷하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네. 굉장히 치료가 불가능한 분께 이제 투여를 했더니 그 암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네.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더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세종 메디칼 오늘장 급등했다가 밀어낸 흐름 나오지만은 네. 내일장 또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세종 메디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종 메디칼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의 박셀바이오 휴림 로봇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녁 9시 위원님의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